감사한금 주님의 크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같은 필체로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대구교회 이지숙 올림. 감사의 내용은 제가 올해 제45회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 했습니다. 편입 2년 동안 힘들었지만 좋은 결과물을 맺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헌금 2022년 1월 3일 11시 06분 청년부 안진철 도은의 둘째 안시호가 주의 손에 이끌려 태어났습니다. 시는 믿을시, 호는 구하로입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 교회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길 바랍니다. 환수 삼촌의 큰 사랑받아 조건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아들만 둘인데 또 둘째 아들 낳은 소식이 있네요. 우리 감상금 정한길, 권세희, 우준이가 무사히 태어나 두 아이의 엄마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계획에도 없던 둘째가 생겨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을 파동 투썸 플레이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그게 우준이의 첫 자리이며 교회의 첫 신고식입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여기도 이제 아들 둘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이동은 형제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성숙하며 함께 살아가는 고향 생활, 기농 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좀 전에 인사드렸는데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이제 확실히 발을 붙이겠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청도 황무석 형제님, 칠순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칠순이 되셨습니다. 최율기입니다. 자영업을 하다가 좀 오래 쉬고 급여받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헌금 김현숙 자매님 드렸습니다. 청년부 권윤미 자매님, 감사만 있는 세계 안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배소서 1장 8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에베소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른의 생각은 아이들에게는 비밀이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알리고 싶지만
아이들한테는 어른의 생각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는 항상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비밀이죠.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돌아보면 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만,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지, 어떻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집 모퉁이 머리돌이 되게 하시는지, 이런 것은 참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우리가 늘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되게 하고, 우리 볼 땐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헤아릴 수가 없고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또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사람에게 알게 해야 우리가 그 영광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인봉한 책이 있는데, 그 시일이 찍혀서 그 봉한 그런 책이 있는데 열자가 없어서 내가 울었다, 근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 책을 받아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늘 열려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늘 열려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십자가 밖에서는 늘 이것은 비밀이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다 했는데, 그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지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표방하고 그것이 이제 나로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저 제물이 납니다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번제물을 나로 아는 것입니다. 저것이 나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늘 죽고 다시 난 사람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뭐 지혜를 발동해서, 지혜를 동원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죽고 다시 난 사람에게 그 보여지는 것이 세상 앞에서는 그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그것은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경영은,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그의 영광이 거기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기도 하고 또 그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 영광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영광을 그 성경적으로 정의하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걸 보고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제를 보고 정말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걸 보고 영광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세상에서는 출세한 것을 보고 뭐 성공한 걸 보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리고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은 전부 영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사람이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던 겁니다. 이 빛은 우리가 볼 때 환하게 밝지만 우주 공간에서는 빛이 있어도 캄캄합니다. 빛을 반사하는 물질이 없으면은 빛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되고 캄캄한 우주 공간, 캄캄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것을 반사하는 물질, 뭐 먼지가 되어도 좋고 티끌이 되어도 좋고 무엇이 되었든지 반사하는 것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영광도 그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과 성품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그 경륜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죠. 그릇으로 또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로서 그 보석 같은 존재로 비추는 보석으로서 그렇게 창조했던 겁니다. 그릇은 무엇이 담기든 그릇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반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게 그릇이죠. 땅에서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나지만은 열매를 거두고 나면 다시 흙일 뿐인 이게 밭의 운명, 흙의 운명이듯이 그릇의 운명도 우린 단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 보화를 담는 그릇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 속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사되기도 하는데 이 육체가 우리한테는 참 불편한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육체 때문에 생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만 아니면은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면은 인간이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늘 사람도 고기를 먹고 살고 남의 살을 뜯어먹고 살도록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만드시는지 그것만큼은 한번 하나님 만나면 좀 따져보고 싶은 이 세상에 매일 옆에 있던 내 새끼가 누구한테 잡아먹히는 이런 생태계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먹는 입만 딱 봉해 놓으면은 옆에 뭐 사자가 있든 뭐가 있든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될 텐데 어째서 이 입을 만들어 놔가지고 고기를 먹어야지 꼭 살도록 이렇게 되는지 요즘은 사람도 뭐 전기 자동차도 만들고
수소 자동차도 만들고 그 정말 공해 없는 그런 걸 이제 만들어 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햇빛을 받고 또 물과 공기와 흙만 있으면 거기서 우리 몸속에서 그것을 에너지를 합성해서 살 수 있도록 지금 과학 기술로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안 하셨는지, 손가락만 착 1분만 들고 있으면 여기에 태양 에너지가 집적이 돼 가지고 몸에서 생산된 그 에너지로 살도록 이렇게만 만들어 놨어도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되고 누구와 경쟁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투고 이런 일 다 끝날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것만큼은 한번 좀 나중에라도 물어보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왜 고기를 먹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래서 고기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지금 도살을 당해서 인간이 생존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하면 고기 먹다가도 다시 한번 묵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불편한 육체, 먹어야 살고 일해야지 겨우 지탱을 하고 그리고 이 육체가 또 아프고 병들고 또 죽어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정말 육신을 벗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만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육체를 원망하다 보면 육신을 벗기를 소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원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원망을 하면 끝에 가면 부모님 왜 날 낳으셨나요? 이렇게 되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 왜 나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 예레미야에 보면 그렇게 말했는데,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진 것을 원망하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원망이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육체 속에서 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만 볼 때는 참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우리와 같이 피와 살을 가지신 분이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지 모르는데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산 한 분을 보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더라는 겁니다.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는 한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육체가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이렇게 사람이 영광스러울 수 있고 이렇게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그걸 알 때 육체의 비밀이 우리에게 풀리게 되고, 육체 안에 땅 위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그 안으로 포함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우리 안에 포함시켜서 그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아들들, 우리를 이끌어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간혹 합니다. 왜 꼭 예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나? 왜 우리가 예수와 꼭 동일시 되어야 되는가? 왜 예수가 우리의 꼭 대표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제 듣다 보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저도 교회 안에서 많이 받았고, 왜 꼭 예수와 그렇게 동일시되고 포함되려고 애쓰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먼저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이 믿음 때문이죠. 그에게서 영광이 나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또 그것을 보고 그렇게 전한 제자들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바울같이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와 함께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는 함께 살고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대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시작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이 피와 살을 가진 사람, 피와 살을 가진 사람에게서 영광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주목해서 만진받았다, 이렇게 전했고, 이제 이 전한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이 예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해서 내려와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보라,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를 모욕한 것이고, 또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를 희롱해 한 말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 믿겠다 이렇게 던진 문제가 아니라 못 내려올 줄 알고 희롱한 말이죠. 그런데 이 조롱이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짊어지고 사는 조롱이라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 누구나 왜 이래 불편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되나, 우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쓰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의 육체를 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존재적인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 육체를 가지고 땅 위에 사는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람이신 이유만으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이제 그런 질문을 또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 사람하고 그 아담하고 똑같은 겁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그릇으로는 똑같은 그릇이죠.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담는 그릇으로 지어진, 그것은 이제 똑같은데, 아담은 그냥 그릇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를 담은 그릇이죠.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릇이란 겁니다. 그 보화를 담은 그릇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다른 데 쓸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확정되게 되고 그 구원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이 육체를 가지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존하고 이 생각밖에 없이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고 본체의 형상이 되는 여기에 쓰여지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쓰여짐의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는데 그 영광이 담겨진 그릇을 보고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고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통일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일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제 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국 교회는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붙였다가 싸움이 일어나서 갈라져 나갔는데 대한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붙이더래. 그 예수하고 기독이란 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뭐가 다른데 갈라지면서 한 사람은 예수를 붙들고 한쪽에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래서 갈라질 때 이름 붙일 때 보면 거의 기본적으로 기독교라고 붙인 데서 갈라진 데는 예수교라고 붙이고 예수교라고 붙이고 있던 데 갈라지면 기독교라고 붙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예수교 붙인 데는 좀 보수적이고 기독교 붙인 데는 조금 진보적이고 이런 성향이 있는데 그 원래는 이제 그렇게 나눈 게 아니고 어떤 분은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예수교는 예수교하고 그리스도교가 다른데 예수교는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그 삶을 중요시하고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하는 이제 그런 교가 예수교고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죽음을 해석해서 그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중심이 된 데가 그리스도교다 그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분류에 의하면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내가 볼 땐 좀 그리스도교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나눌 때는 보면은 예수교가 훨씬 진보적이고 그리스도교가 보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예, 뭐 딴 얘기고 그렇게 이제 나눠지는 성향을 갖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죽고 다시 산 것.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인데 하나님의 위임입니다. 죽고 다시 산 것. 하나님의 위임을 가지고 다시 산 생명.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죠. 목사님 옛날에 하신 비유로 하면은 하늘은 푸른색이고 땅은 붉은색인데 거기서 난 생명은 푸른색도 아니고 붉은색도 아닌 초록색 생명이 거기서 난다. 그리스도는 마치 초록색과 같은 것이다. 이런 비유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늘 단지 이상만도 아니고 또 땅의 그 지저분한 현실만도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 현실 속에서 하늘의 어떤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자리니까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하늘과 땅이 통일된 어떤 것이라는 겁니다. 이 통일이 바로 하나님의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위임이 있을 때
당신이 형상이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임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제 금강산 가본 사람이 금강산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금강산 갔다 온 사람이 금강산은 정말 험한 산이라서 갔다 오는데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갔다 와본 사람은 이 말도 이해를 하고 저 말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안 가본 사람은 왜 아름다운 금강산을 보고 힘들다고 하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푸른 생명을 본 사람은 하늘 이야기를 해도 아멘이 되고 땅 이야기를 해도 아멘이 되고 그 안에서 다 통일이 되게 됐다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이 만나서 열매를 맺었다. 사람이지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이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게 된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볼 때 하늘과 땅이 여기서 통일이 됐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관계된 모든 것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인터넷을 시작할 때 이제 목사님이 인터넷 선이라는 것을 쓰셔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을 표방하고 산다고 선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쓰셨는데, 첫째,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어떠한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그래서 사람됨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내 인생에 지나온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다루심이란 걸 알았다. 내가 왜 아팠으며 왜 나아졌고 왜 아팠고 왜 쓰이고 버림받고 왜 사랑하고 미워하고, 지나간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나는 해석되지 않은 채로 늘려져 있었는데 내 인생의 과정에 이 헝클어진 것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이 하사 그 말씀대로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사실 안에서 정리되고 해석이 되었다. 실타래 엉켜지듯이 엉켜진 모든 것이 여기서 실마리가 풀려서 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를 내 손에서 놓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도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으면 구슬이 늘려진 것처럼 보석이라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채로 이렇게 있지만은 그 구슬들이 실타리에 깨어져서 목걸이가 되는 그 보배로운 것이 되듯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표가 되면은 우리 인생에 관계된 모든 것이 한 목적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위임이 있으면은 인생에 무엇이라도 우리가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서 당신의 아들의 신부가 되게 하신다. 나를 당신의 그릇으로 삼으시려고, 당신의 집이 되게 하시려고, 이 목적 안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루심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앞에서 또 주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주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은 또 내 인생의 그 전부가 되시고 서로가 유업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생명과 성품을 상속받는 자리에 있다. 우리가 상속자다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에서 내가 주의 것이 되었다면 그 안에 내 목적도 내 계획도 내 인생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럼 나는 주의 것이다 하는 고백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집착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당신 것이니까 우리가 뭐 붙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가 뭐 이것이 고통스럽고 저것이 고통스럽고 했던 그 모든 것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며 그와 함께 근심하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이 된 상태죠. 그가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업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택하셨다 이렇게 아무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셔도 우리를 볼 때 이제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건 뭐가 되겠나, 정말 그렇게 되겠나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들 때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해서 보증이 되기 위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 여기에서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축복에 하나님이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보증이란 것은 보증금 이렇게 하지만 계약을 위해서 계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미리 주는 돈이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 그런 뜻도 있고 또 견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견본. 먼저 맛봄, 견본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려가면 앞에 찐빵집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근데 찐빵집들이 너무 많이 널려져 있어서 다 원조라고 써붙여 놓고 해서 어느 찐빵집을 들어가야 될지 모르죠. 내가 찐빵 100개를 사서 사놓고 이제 먹고 싶은데 잘못 샀다가는 이거 난리잖아요. 찐빵 100개를. 그래서 이 진짜 맛있는 겁니까? 이 보증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찐빵 가게에서 하나를 찐빵 하나를 쭉 주면서 먹어보라 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보라. 한번 먹어보니까 금방 나온 거라서 그런지 하여튼 막 맛이 그 자리에서 먹으니까 기가 막혀서 이건 됐습니다. 100개 주십시오 하고 돈을 탁 주고 산단 말이죠. 그 하나 맛본 찐빵이 이제 보증이 된 거죠. 보증이. 그러면 그 다음 찐빵은 다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다 한 소에서 나온 거니까. 이 보증이 된 것이 우리에게 이 약속의 보증이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육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가, 어떻게 모두가 버렸는데 그것을 보배롭고 요긴한 돌로 쓰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었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약속이었는데 하나를 딱 맛보고 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맛보고 나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 이 길로 가면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바로 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에 우리 모두를 참여시키는 일이 되게 됐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도장 찍으셨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한번 먹어서 맛보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신부가 그걸 재미있게 표현하라고 예수님은 말을 살로 바꾸셨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말을 살로 바꾸셨는데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한 일은 그 살을 다시 다 말로 바꿔버렸다. 이 살을, 살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내 살을 먹어라. 이 살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누림이 된 것입니다. 나는 왜 이 피와 살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가 도무지 몰랐는데 이 피와 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나이 드니까 건강검진하면 뭐 나이 들면 문제 안 되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는, 이게 피와 살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피와 살을 먹게 하신 분을 우리가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있구나. 땅 위에 살면서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누구에겐가 또 양식이 되고 살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 어떤 그 잎사귀가 치료하는 약재가 된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말을 인용해서 요한계시록에는 만국을 소생케 하더라 그랬습니다. 잎사귀라는 것은 과정이잖아요. 이것조차도 버릴 것이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살과 피, 내 살을 먹으라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살과 피도 필요하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도장을 찍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란 말이 많이 오해되기도 하지만은 성령은 왜 그 말을 쓰게 됐는가, 하게 됐는가? 그건 예수님 안에 일어났던 일이 제자들 안에서 다시 재현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고 그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재현하게 하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현재적인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성령의 사역이란 겁니다. 이걸 오늘 여기 말로 하자면은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죠.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우린 사람에게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오냐, 우린 100% 믿잖아요.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 나올 것이다 100% 믿는 것은 그건 DNA 때문이죠. DNA가 생명을 복제해서 그렇게 자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DNA가 그것이 도장이 되는 거죠. 꽃 같은 것이 나온다는 도장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2000년 전에 그 예수 사건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 일이 어떻게 보증이 되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맛보기가 되시고 그것을 다시 인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맹세해서 이것을 보증하셨다. 이 두 가지, 약속하신 것과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소망이 든든한 닭과 같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항구로 인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셨고 그것을 또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에게서 예수 안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그를 통해서 그 육체의 죽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일에 우리 많은 아들들을 다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되셨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게 됩니다. 내 사정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내 주변의 사정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육체를 당신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쓰실 것이다, 우린 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들어서 보배로운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보화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육체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 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르고 왜 우리는 태어나고 왜 아프고 왜 슬프고 왜 그 괴로움을 겪게 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보증이 되셔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구원에 많은 아들들로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인생이 이보다 더 아름답게 쓰일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린 이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의 구원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다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